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아, 요즘에 아주 기생충 때문에 다들 계획들 있으시지? 기생충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야, 짜파구리. 짜파구리. 요즘 난리가 났죠? 최고의 인기. 짜파구리죠. 짜파구리 오늘 한번 끓여서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리고 짜파구리를 한 개만 1인분만 끓일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구리 먹으려면은 짜파게티도 하나 있어야 되고 너구리도 한 봉지 있어야 되고 꼭 두 봉지 끓여야 되잖아. 다들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 끓이면은 많고 하나 끓이자니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래가지고 짜파구리는 집에서 혼자서 끓여 먹을 때 좀 난감하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걱정 끝! 짜파구리도 맛있게 1인분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짜파게티 따줍니다. 가서 스프를 빼줍니다. 분말 스프 있고, 건더기 스프 있고, 올리브유 있죠? 자, 너구리도 까줍니다. 자, 너구리도 까줬을 때 너구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자, 분말 스프 들어있고, 건더기 스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다시마도 들어있죠? 이 제가 이 짜파구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두 개 끓여 먹었을 때도 아, 맛은 있는데 좀 너무 짜다라고 느낀 적 되게들 많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짜다라고 할 텐데 왜 그러느냐, 다들 두 개 면 넣고 분말 스프 짜파게티 거 하나 다 넣고 너구리 거 하나 다 넣어, 그래서 짜지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짜파게티는 이제 국물 없이 먹는 거고, 이건 국물 있이 먹는 거잖아요, 너구리는. 이, 그래서 이 분말 스프, 너구리 분말 스프가 훨씬 더 짭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6:4 정도, 6:4 정도 들어가 주면 좋거든요. 요거 한 봉다리 다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너구리 스프는 한 60%만 넣어줘야 돼. 두 개 끓일 때. 반 조금 넘게? 그 정도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한 개씩 끓여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집에 이런 A4 용지를 다 있잖아요. A4 용지를 반을 접어 세울 수 있게끔 요렇게 접어줘요. 그러면은 바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렇게 가운데가 딱 갈릴 수 있게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필요한 거 가위. 가위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짜파게티에 스프 먼저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잡고 탈탈탈탈탈탈 떨어져. 그러면은 요렇게 어느 한쪽에 더 많이 치우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정확하게 놓고 반을 절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반, 여기 반이 정확하게 오게 돼 있죠? 정확하게 반반씩 모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넣어줘. 육안으로 봤을 때 딱 티가 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너구리 스프 분배가 중요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펴줬잖아. 펴졌을 때 끝머리를 좀 잘라주고, 이거는 왕창 치지면 안 돼. 너구리 스프는 이 스프에 옆에서 따라주는데 반 정도까지만 오게, 옆에서 졸졸졸졸졸 따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 안에 스프가 한 40% 정도 남아있게끔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짜파게티의 스프와 너구리 스프가 두 배 정도 될 때,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나는 좀 짜게 먹고 싶다, 아니면은 너구리에 더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비율은 요 정도 되게. 그런 다음에 가위로 이거 잘라줘. 이 분말 후레이크도 반 반 넣어주고, 여기도 반, 이것도 고기도 짜파게티 고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반, 여기 반. 이러면 준비 끝. 자, 이거 잘 접어주고, 어디다가 넣어주느냐, 요런 집에 위생봉지 있잖아요. 위생봉지에다가 너구리 면을 잘 넣어줘. 요거를 잘 봉해서 같이 넣어주고, 다시마도 잘 넣어줘. 이거를 공기가 안 들어가게 꽉 점매주시면 다음번에 짜파구리를 하나 더 끓여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였지. 아, 올리브유는 어떻게 할 거야? 올리브유는 그런 걱정하지 마. 집에 올리브유 다 있죠? 그때 그냥 올리브유, 이게 그 올리브유거든? 집에서 먹는 올리브유 있지. 그거야. 그거를 그냥 부어주면 되고, 집에 올리브유 없다, 그럼 식용유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 안 넣어도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짜파구리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짜파구리를 끓이는데, 저번에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드렸죠? 이런 넓은 후라이팬이나 웍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물을 안 버려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들 그랬지? 저거 한강이잖아 라고 했는데, 한강 안 되죠. 한강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더 부어볼까?
자, 이거 다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일반 라면을 끓여 먹는 냄비에 일반 라면 끓여 먹는 냄비 하나 정도 그냥 끓이는 물이에요. 이거보다 나는 더 부고 싶다. 아, 더 버도 돼. 더 벗어. 이 정도면 싱겁지 않아. 더 버도 상관없어요. 더 버도 상관없어. 자, 물 한강이죠. 하지만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절대 한강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 보통 하나들은 그냥 다들 맛있게 끓여 먹잖아. 두 개까지도 가능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많이 끓이면은 잘 못 끓이거든.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으로 끓일 때 맛있게 끓이는 법. 그냥 투하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고 스프 투하. 물 많지 않아? 야야야야, 저기다 지금 넣으면 안 돼. 저기다 넣으면 큰일 나. 아, 망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내가 짜파게티 끓이는 거 영상 안 보신 분들이야. 이 정도면 물 개한강이죠.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 와, 이거는 보면 짜파게티 끓일 때보다도 물이 훨씬 많죠? 이 스프가 들어가고 나면은 금방 쫄아요. 그래서 스프를 처음부터 면하고 함께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물이 얼만큼이 있든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 믿어. 그 대신 이렇게 조금 넓은 팬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 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저기 체크살 같은 거 넣을 수 없지만 구워서 넣어줘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아니, 주작 아니야. 국물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면이 아직 한참 덜 익었구나가 느껴져요. 아, 짜파구리 냄새.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쫄아 보여도 짜파게티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쫄기 시작하면은 무서운 속도로 쫄아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짜파게티 끓일 때 국물이 좀 자작자작하게 있어가지고 찬밥 하나 또 마지막에 비벼먹고 난 그게 더 맛있는데. 자, 쫄기 시작하죠? 이제 무서운 속도로 조금 쫄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면을 같이 넣고 끓이게 되면은 더 면에 양념이 잘 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리브유. 이거 없으면 집에 있는 그냥 올리브유 넣으면 됩니다. 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소리가 달라. 밑장을 뺄 때 소리가 다른 것처럼 쫄기 시작하면은 냄비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들리지? 잔뜩 쫄았다는 이제 증거지. 자, 이제 또 역시 담아볼까요? 자, 짜파구리 완성. 아까 전에 봤지? 진짜 한강이었는데 물이 싹 사라졌다는 거. 자, 짜파구리 드시고 싶을 때 항상 두 봉지 끓여 먹었는데 이제는 1인분씩도 끓이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시식을 한번 해봐야죠. 아, 역시 짜파게티와 너구리, 짜파구리 예술입니다. 여러분 인기 끌만해. 오늘 잘들 배우셨죠? 짜파구리 이제는 한 개만 끓여 먹을 수 있다!